변하께서 숨을 거두실 겁니다. 그 안에 조긴이 중전을 쫓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들 것입니다. 그리되면 조긴이 대비가 될 것이니 왕이 계승권을 두고 독림대군과 각축이 벌어질 것입니다. 조긴의 계근이란 전하께서 흥설을 하시면 내가 대궐로 들어가 전하의 고명을 받아내는 걸세. 나 김자점이 고명 대신이 되는 거지. 그 다음 군사를 동원해 북림대군을 폐위시키고 대비가 대신 조기인의 영을 받들어 숭성군을 고위에 세우는 걸세. 내 말뜻을 아시겠나? 병권이 내 손에 들어있다는 걸세. 그러니까 아버님 말씀은 그 틈을 이용해 복림대군과 조기인을 한꺼번에 쓸어버리자는 겁니까? 하면 누구를 임금으로 추대를 할 겁니까? 복림대군과 숭성군을 모두 죽여야 할 것이니 글쎄 인평대군을 부위에 세울까? 인평대군과 복림대군은 형제지간이니 후안이 있을 겁니다. 누구를 부위에 세울 건지는 천천히 생각하기로 하세요. 그 아직껏 누구면 어떤가? 중국에서는 도둑이 황제가 된 적도 있는데